굉장히 세게 나가요. 이게 생체조리예요. 이 조리로 하게 되면 자연추가 되게 되어있는 거예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손끝이 이렇게 잡아서 네, 생체조리요. 그래서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손에 맞춰서 손에 맞춰서 다시 손 모양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세요. 살짝 꺾고 힘을 빼시고 지릿하죠? 이걸 빼내게 되면 활성산소라고 그러는데 이야기에서는 양자에서는 양전자라고 해요. 이제 기공의 우리 산도에서는 이걸 파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픈 동서를 빼낼 수 있는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부분들을 되게 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다시는 발목에 다시 정확히 맞춰보세요. 11자. 아직 불편해요. 예, 알아요. 그런데 되는 막 안 하면 돼요. 예. 잘못. 예, 다시 하세요. 해보세요. 따라 해야 되는데. 예, 예. 세 번 해보세요. 되는 막 하셔보세요. 지금은 틀어졌어요. 틀어졌어요? 이게 다, 예, 그건 장소 맞추셔야 돼요. 길이 좀 맞추셔야 돼요. 예. 그럼 이쪽으로, 이게, 안 틀어졌어요. 이거, 이쪽으로, 이걸 다 맞추셔야 돼요.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 몸이 이쪽으로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 모양을 실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거. 이 정도. 그럼 길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정확히 좀 해서 맞춰, 한두 번 하면 맞춰져요. 이 길이를 잡으라고. 맞춰진 걸 좀 이따 찍으라고. 이게 길고, 이게 짧죠. 예, 이게 길고, 이게 짧잖아요. 예, 어깨 이게 빠지고,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예. 살살 올려면 맞춰져, 바로 맞춰져. 아까 팔 돌리기 다시 한번 해보고, 이거 입선 하는 건데요. 이걸 하기, 아니, 손가락 이런 모양. 힘을 빼시고요. 이게 예,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이거 어깨 나란히 이렇게 바닥을 보세요. 손을 힘 빼시고. 아우 잘하셨어요. 힘을 빼세요. 손에 힘을 빼야 돼. 힘을 빼고 있으면 싸늘한 거나 찌릿한 게 나와요. 우리 몸의 기체된 부분도 찌릿하죠. 정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꺾는 거. 삼삼오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바닥을 보게 이렇게. 예. 손끝이 바닥을 보게. 예.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힘을 빼고 다시 힘이 들어갔어요. 손에 힘을 빼고 힘이 들어갔어요. 네, 잘 하셨는데 손에 힘이 들어 힘을 빼셔야 돼요. 예, 목이 좀 처리 예, 회복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죠.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예, 다시 이거 회전력이 다시 하자고. 자, 이리 오시죠. 이. 다시 이거 다시 또. 잘하시는 분 오셨으니까 보시고 따라 천천히 이렇게 올려야 돼. 이걸 구부리지 마시고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 교정돼요. 천천히 빨라요. 이걸 천천히 올려서 하시잖아요. 그 연습하면 펴져 이게 피는 거예요. 힘이 들어 안 펴지고 이걸 피게 사는 거예요. 지금 아까보다 많이 펴졌잖아요. 손가락이 바로 펴지잖아요. 그걸 찍으라. 손가락이 펴지는 건 그래야 이게 펴졌어. 펴졌잖아요. 좀 이따 마주보고 보면 펴지는 거 보여요. 지금 했는데 요는 가지고 하는 거고요. 안 돼서 좀 펴주세요. 되니까 그래서 한쪽이 안 돼서 올라가시는 게 이거를 갖고 와야 돼. 저쪽에서 이렇게
손 다치신 지 몰랐네 제가. 네. 언제 다치셨어요? 저는 얘가 가볼 거예요. 예. 요 손가락. 네. 손가락 피고 올리신 손가락. 봐봐 손가락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할 때. 공.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 공 치듯이 공. 이렇게. 마누라 적다 힘을 치세요. 좀 불편하더라도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치유되죠. 네, 이거는 나는 표정이 나중에 네. 하다 보면 표정이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쪽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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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서 이쪽으로 치니까 이쪽으로 더 넓게 넓게 이렇게 자르자. 저쪽 하면 부딪힐까 봐. 이런 식으로 쭉 자리한다 하면 기준으로 그래서 이걸 풀어진 걸 펴지는 거. 목이 바로 눌리면서 너무 좋아요.